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해안수산입니다. 오늘 여섯 물대 월요일 소형 12척 안강망 20척 자망대 2척 있어요. 4100여 상자에 판접수되었습니다. 자, 명절이 다다음주 앞으로 다가왔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택배는 아마 목요일 금요일까지 나갈 것 같고요. 여범 물대가 이제 명절 첫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라조기들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나눠서 담았습니다. 이 속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작아요. 병어하고 잡어도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네요. 민어 막 담았는데 8미, 10미 작은 거, 통치 몇십 미 이런 것들은 요즘 많이 적습니다.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게 10미네요. 10미도 한 50cm 가까이 되는 것들. 장어하고 막대, 서대, 조기, 여기서부터 장거, 좀 사이즈 큰 거, 바라조기. 갈치들은 뭐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데 물건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두 개짜리가 전에는 뭐 2.5G 이렇게 나왔었는데 약간 3G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은 역으로 더 올랐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 띠가 뭐 그전에는 풀치 같은 거고 두 띠가 세 띠, 한 띠가 두 띠 이렇게 그게 갈치는 조금씩 미세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한 상자에 담겨진 마리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게 오리지널 칠석입니다. 위에 일곱 줄로 가지런히 이쁘게 담고 약 위에 40여 마리 크고요. 속은 잘고. 오, 그렇게 보시면 여기 잔조기만큼 바라조기만큼 바라조기 위에 있는 씨알만 위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위 씨알이 이제 조금 더 많다. 훨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라조기는 한 10여 마리 정도 되고 칠석은 약 40여 마리 되고 육석 있습니다. 여섯 줄로 빼면 나중에 그거는 한 단계 더 위에 거. 담 시대에 따라서 담는 방식들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오석도 있었습니다. 뺑돌이라고 한 바퀴를 뺑 돌려서. 지금은 이제 몇미 유자망대들이 그렇게 많이 담죠. 아직 큰 것들도 따로 100미, 75미, 나중에 50미까지도 나옵니다. 굉장히 송어, 약간 되는 친구들 같고요. 선어, 선어는 선어 횟감의 기준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횟감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횟감이 안 된다. 비 좋으신 분들이 잘 드십니다. 홍어. 홍어배가 토요일에 이어서 한척 있네요. 고기도 다채롭네요. 장어, 붕장어, 오징어 조금씩 있고 고등어도 맛이 차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하나 쪼래 먹었었는데 맛이 좋았어요. 아니 먹어봐야 이제 상인들도 알죠. 매일매일 시장에서 고등어나 뭐 갈치 같은 거 쪼려서 먹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로 닭자, 닭대, 1미, 3미 병어 종류별로 있고요. 갈치, 파갈치 많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있네요. 바라조기도 조금씩 커지고 있고 여기는 세 단계로 나눴네. 아주 작고 거의 뭐 비슷한 것들, 씨알 좋은 것들, 장어, 서대, 오징어, 고등어, 갈치조기, 고등어, 국민생선, 삼형제 많이 나왔습니다. 저쪽은 전부 다 민어네요. 민어. 홍어배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홍어가 많지 않아요. 지금 금어기 풀리고 나서도 조업을 많이 안 나갔고 홍어들이 많이 없습니다. 국내산 홍어가 뭐 푹
요청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수입사는 당연히 많죠. 남미 쪽, 일본 것도 많이 유통됩니다. 그런 것도 잘 아셔야 되고요. 저희는 따로 위탁 주지 않고 홍어 물건은 저희가 따로 씁니다. 국내산만. 홍어 많이 나올 때는 국산 홍어가 더 싸요. 그래서 누가 수입사 안 찾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식당들도 사실 국내산, 저희가 거래하는 식당 다 국내산 많이 씁니다. 잔 것들부터 잔 것들 매미 3kg, 4kg짜리 사이즈 좀 크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큰 것들이 아주 크진 않네요. 6kg, 7kg 아마 6kg나 되겠네. 살짝 익은 친구들 같아 보입니다. 자, 판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물때 마지막,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나 배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배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명절 때 쓰실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 다음 주보단 이번 주를 추천드립니다. 막 닥치면 택배가 밀려서 생물들이 좀 배송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 커트라인이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에 받으시면 또 손질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손 너무 많이 가요. 일찍 받으시려면 이번 주에 좀 일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한 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요. 아침, 저녁은 선선합니다, 이제. 낮에는 계속 30도가 넘더라고요. 기온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